1,000만 원을 지폐로 바꾸면 어느 정도일까? 5만 원짜리는 그저 그러려니 하는데 만 원짜리 천장이 저렇게 큰 줄 몰랐다. 우짜라는 거야? 부산 광안대교에서 40대 여성이 예, 투신을 시도했는데 시민들이 구조했다고 하네요. 동네 철물점이 망하지 않는 이유. 진짜 만물상이죠. 아직까지 살아남은 철물점들은 부업이고 수리, 방수, 전기 등 각종 집수리를 주업을 한다. 가끔씩 동네 주택 인테리 오해하지도 경험하고 있다고. 그쵸,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그 하수구 같은 것도 막 뚫어주시고, 예, 소일거리로도 이거저거 이렇게 예, 하시죠. 네이버 웹툰 작가로 6년을 보내면은 살 수 있는 집? 한끼집쇼에 나오신 분인데 집이 진짜 좋은 집이네. 윈드브레이커. 윈드브레이커가 무슨 작품이지? 자전거 타는 거 있어요. 어. 웹툰으로 지은 집. 크.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창작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런 수익들이 야 대단하네요. 예. 20대 마지막에 29살에 직장을 관두고 한번 원 없이 해보자, 하고 싶은 거.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그러니까 이런 그 깡따구가 필요한 것 같아. 깡따구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와. 야수의 심장이네. 판단력 미쳤다. 유명한 웹툰 작가 되기 전까지 쟤는 집에서 그림이나 그리냐? 이렇게 웹툰 작가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던 그 시기에 엄마, 엄마는 왜 나한테 취업하라는 소리를 안 해? 네가 뭔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그걸 막을 수 있겠니? 열심히 노력해봐. 부담 주지 않을게. 야, 오로지 웹툰으로 지은 집. 개쩐다. 뭔가 저렇게 잘된 분들의 이야기는 귀감이 되는 것 같아, 진짜. 피규어가 600이라고? 닥터 스트레인지 피규어네? 야, 퀄리티 미쳤다. 피부 질감 표현, 주름, 털. 피규어래? 와, 그냥 진짜 사진 같은데? 와, 거기다 크기도 좀 있네. 코트야. 닥터 스트레인지 어망도 속겠다. 그러니까.
의외로 실패한 국내 영화 문재인입니다. 흥행 저조, 공짜 70% 할인 티켓 1만 장 넘게 뿌렸는데 문재인입니다. 무슨 영화지? 문재인입니다라는 영화는? 노무현입니다 같은 그런 영화인가? 좀 자조적인 그런 의미를 담은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의 동성애 팬아트를 본 배우. 어? 제임스 맥어보이네요. 연기 잘하죠? 응? 그죠? 제임스 맥어보이 그 23 아이덴티티에서 정말 대단한 그런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 동성애 팬아트를 그렸는데 남자 역할은 나를 그려라. 나는 여자 역할 싫다. 네, 휴 잭맨. 획일적인 한국 예능 근황 서진이네. 그러니까 이게 좀 유명한 이제 배우분들 이제 뭐 이런 핫한 분들 좀 신선한 인물들로 구성을 해서 그들끼리 어떤 편안한 조합,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좀 뭔가 그 어떤 배우가 있으면은 그 배우랑 친한 또 다른 배우들을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뭐 식당도 차리고 뭐 힐링 여행도 좀 다니고. 예, 나영석 PD 작품이 좀 많네요. 그죠? 근데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찰형 예능들이 예전에부터, 예, 뭐, 나 혼자 산다도 있겠고, 다 그런 종류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근데 이거 나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연예인들이 예전에는 이제 뭐 신비주의니 뭐니 그런 컨셉도 있었고 했지만은 이런 힐링 프로그램에서 사람 냄새도 좀 나고 그래서 그냥 뭐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있겠구나 싶어요. 그리고 사실 나영석 PD님을 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요, 이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능이라 그래가지고 막 무조건 웃기고 뭔가 망가지고 이미지 뭐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런 예능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그런 시기가 이미 지났다라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이 뭐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뭐 대한민국 양대 산맥이라고 한다면은 1박 2일과 무한도전이 있었을 텐데요. 뭐 그 이후로도 그런 그 이제 발자취를 이어나가려고 후발주자들이 좀 있었어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뜨거운 형제들도 있었고 각종 예능인들 이미지 망가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렵지 않은 간절한 그런 예능인들을 모아가지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었는데 결국은 다 실패했어요. MBC에서 그냥 그나마 가장 마지막으로 밀었던 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승진 님도 나왔었고 이용진 님도 나왔었고 뭐 이거저거 도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시청률 저조로 인해서 떨어졌죠. 그 이후로 관찰 예능이 부활했어요. 예, 관찰 예능이 계속 나 이제 좀 흥했었던 그런 기억이 좀 나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요? 예, 물론 안 보죠 저는. 예, 물론 안 보는데 거기다가 지금 뭐 엠넷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적자 계속 이제 그 CJ 엔터테인먼트 산하에 있는 그런 방송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쇠퇴했다고 하더라고요.
21년 전에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아이고 우리 이진호가 입 벌고개를 아 그려 그려 어 켜잠 때리든지 아니면은 예 들어가시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21년 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가만 있어봐. 2002년 예 2002년이죠. 2002년인데 다 떴네요. 박혜수님 그리고 이분은 이제 공효진님, 류승범님, 임은경님은 안타깝게도 안 됐어요. 권상우님, 이나영님. 박해일 아닌가요? 어, 박해일 아니야? 내가 뭐라 그랬어? 박해수 그. 박해수라 그랬어? 신민아님. 조승우님 크, 미쳤다 라인업 지리네. 공효진님 왜 이렇게 이뻤어? 와 지금 보니까 엄청 개 이쁜데? 와 이문경님은 지금 근황이 어떻게 되려나? 이문경 근황 이때 그래도 CF 퀸이었는데 신비주의 그리고 뭔가 세기말적인 밀레니엄 감성에 통신사 CF를 찍으면서 엄청난 주가를 달리다가 영화 한 편으로 이미지 완전 말아먹었죠. 그 작품 선택하는 게 진짜 배우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도 잊지 못해. 그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라 그래가지고 미친 말 이상한 영화 지금 유튜브에서 조리돌림 엄청 당하는 영화 중에 하나죠. 예, 개 쓰레기 영화라고 하면서 임은경 근황 아 3년 전에 나오셨구나. 역대급 전설 광고 남기고 사라졌던 여배우. 1999년 톱스타와 단주만큼 큰 주목을 받으며 화제를 불러모았던 통신사 광고 모델 여고생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임은경이었다. CF에 나오는 몽환적이고 신비스러운 이미지 덕분에 단숨에 스타가 되었고 몸값이 10배 이상 뛰었지만 아쉽게도 배우로서 커리어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10년간의 긴 휴식기를 갖게 됩니다. 계속되는 흥행 실패로 직업까지 바꿔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던 임은경은 20년간 몸담았던 소속사 이사님 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밝혔으며 2017년에는 SNL 코리아, 공명가왕 등의 예능 프로에 깜짝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 예능 방송에 출연했던 임은경은 지금 차기작 연락은 아직 없다. 서예를 배우고 있는데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어서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나이 39세였던 임은경은 사실상 모태솔로라며 고백하기도 하였는데 어릴 때 데뷔하다 보니 만남 자체에 두려움이 있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청각장애가 있다 보니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다면 남자 쪽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토로했다. 지금은 모쏠 탈출해서 좋은 인연 만났길 바라며 행복하세요. 약간 일본 그 히로스 료콘가? 네, 약간 느낌 살짝 있네, 그죠? 이때 완전 신비주의로 엄청 떴었는데 아 진짜 아쉽다. 근데 또 이런 분들이 또 나중에 작품 잘 만나가지고 뜨기도 해요, 그죠? 네. 코트가 시골 방송 가면은 방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컨텐츠. 어반 자카파. 어반 자카파. 어반 자카파. 어반 자카파. 엄마한테 잘해 임마. 엄마한테 잘해 임마. 노래 맞추기 요런 거 좀 저기 그 생각해 놓으세요. 랄프 씨 아주 좋네요. 저 시트 얘기를 싹 다 봤기 때문에 예. 예.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여성 혼자 사는 집.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누군가 무단 침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문틈으로 철사를 넣어서 문고리를 당기려고도 했는데 경찰에 지문을 채취해서 기다란 철사가 불쑥 들어옵니다. 둥베기를 만든 고리에 문 손잡이가 걸립니다. 아래로 당기는데 고리가 빠지자 다시 걸어보려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 와, 아니 근데 이런 음침한 짓거리 하는 새끼들은 진짜 씨발 뇌가리가 어떻게 된 거야? 어? 아, 이 사고 회로 방식 자체가 존나 잘못된 거. 아니 씨발 왜 저러지? 와, 저 범죄자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소름 돋는다. 에어컨이 없던 시절의 대한민국. 예. 모기가 물어 뜯건 말건 그냥 길바닥에서 막 등목하고 그랬네요. 낭만 있던 시절. 여초식 말투 못 알아듣는 콧박이를 위해 요약을 한다. 스트레이키즈 방찬이라는 멤버가 있는데요, 라이브 방송에서 후배가 인사 안 해서 불편하다고 팬들 앞에서 공개 저격을 합니다. 방찬 팬들은 인사 안 한 후배가 아이브라고 확정을 지은 후에 존나게 까고, 아이브는 일마 보지도 못하고 결국 사과문 엔딩. 예, 팬들이 어째서 아이브라고 지목을 하는 걸까? 스트레이키즈 처음 듣는데? 외국 팬들까지 나서가지고 영상으로 궁해지라면서 아이브가 인사 안 했다 그래가지고.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꼰대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꼰대 특! 내가 꼰대는 아니지만이라고 스스로 부정함. 누군가에게 인사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 정도가 된 것 같다고. 전 사람들을 욕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인사를 하지만 그들은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후배 세대들은 원래 그러나요? 이 짓거리 똑같이 해가지고 사람 정신병 걸리게 했던 사람이 바로 DJ DOC의 이하늘님이죠. 그래가지고 신지님 무대에서 손 발발발발 떨면서 PTSD 와가지고 지금 그런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가지고 개같이 까이잖아요. 네. 인사 안 하면 안 하나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지. 그걸 왜 굳이 담아놓는지. 이런 그 방송계 위계질서가 참 약간 그 대학생들 새내기 갈구는 약간 똥공기 같은 느낌이 살짝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상생을 해야지 이런 거 갖다가 뭐 이제 공개적인 맹비난 이렇게 좀 이렇게 비난의 화살이 올 수도 있는데, 예, 굉장히 좀 안일했네요. 경솔했네. 이렇게 하니까는 역풍처 맞았네요. 정작 자기네 그룹에서 학폭 논란 터진 거에 대해서는 쉴드 쳤다고. 그래서 사과문 올렸네요.
능력이나 유명세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유난 떠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게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연예인일 경우에는 상당히 비호감인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누군지 처음 알았는데 이런 소식으로 처음 알게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날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방찬 씨는. 또 이런 게 또 인간의 또 그런 어리석음 아니겠어요? 예. 넘어가시죠. 뭐 더 단단해지는 계기라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방송 콘텐츠로 추천받은 내용인데 각자 뭐 이렇게 그 떠단 그 쓰레기 같은 이제 나무 자재 같은 거 스티로폼 같은 거 모아가지고 뗏목 만들어가지고 한강 횡단하는 예 윽박이가 되라는 건가요 저한테? 엉덩이 흔든 누나를 본 남동생. BGM? 그냥 꼬리뼈 한 대 갈겨버리네, 후갈겨버리네. 몰라 중국인지 한국인지.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지금 외국에서 엄청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걸그룹이라 그러고 뭐 기록들 많이 갈아치웠다 그래요. 외국에서는 이제 막 밈까지 돌 정도로. 이제 서로 이제 뭔가 좀 너무 달달한 K-팝 말랑말랑하고 이게 귀여운 이제 아시안 걸들이 이렇게 나와서 춤추고 이런 그 음악 자체가 약간 말랑말랑한 이렇게 서구권에서 별로 접하기 힘든 그런 음악이라서 이렇게 존나 빡세게 생긴 흑형들도 이거 듣고 즐기다가 누가 쳐다보면은 안 들은 척하는 그런 느낌으로 밈이 돌고 있군요. 아주 괜찮은데요? 여자들이 보는 키 작은 남자에 대한 가감 없는 속내. 익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폐해라고 생각이 들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원초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그 욕구 자체에 대한 배설 욕구에 대한 가장 배설하기 좋은 그게 바로 이제 익명이죠, 익명. 예. 네. 볼게요. 키 이제 좀 작으신 분들은 안 보시는 걸 잠깐 귀를 막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익명 남자들도 이제 익명 게시판 같은데 이렇게 여자들 품평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싸잡아다가 이렇게 뭐 좀 일반화 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볼게요. 그냥 긴 말 없고 키가 작으면은 본능적으로 끌리지가 않는다. 키 장난 너무 싫다.
그 작은 책으로 끙끙대면서 수엑스 하는 거 생각하면 수엑스 할 생각 자체가 안 든다. 난 남자랑 하고 싶은 건데 뭔가 키 작고 왜소한 남자들은 제3의 성, 무언가 그 남성 호소인 같은 느낌이다. 키장남이랑 사귀면 생기는 일들이다. 지하철 타면 정말 창피해. 눈에도 안 들어오던 덩치 큰 남사친한테 갑자기 설레. 여자도 키가 작거나 왜소한 경우는 꼬꼬마 커플이 된다. 너무 사람들이 얕잡아 보기 때문에 한 대 치면 둘이 같이 넘어갈 것 같다. 키장남이 나 지킨답시고 나대면 쪽팔린다. 근데 또 안 나대면 그마저도 쪽팔린다. 쪽팔리고 서럽다. 170이랑 사귈 땐 놀러 간 곳 풍경이랑 먹을거리만 올리던 내가 185랑 사귀니까 커플 전신샷을 무지하게 올린다. 키장남을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남자들 중 닌자처럼 등장하는 도태 키장남. 이건 좀 심한데? 키장남이 나한테 연애 감정 갖는다는 게 너무 징그러워. 씨발 이건 좀 너무 과한데? 와, 이렇게 팬다고? 키 큰 남을 만나면 남친 키 몇이야? 라는 친구의 질문에 180 정도야 하면 되는데 키장남 만나려면 구구절절 뭐하는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170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내가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랑 사귀는 이유에 대해서 늘어놓고 그 다음에 키를 얘기한다? 이 방식이 너무나도... 같이 밖에 돌아다니기 쪽팔리더라. 방 잡고 놀거나 자취방에서 놀았는데 꼴에 지도 남자라고 성유 표출하는 거 존나 역겹던데? 그 키장남이랑 이불 안에서 끌어안고 있었어. 마치 난 내가 엄마 원숭이가 된 줄 알았어. 몇 년 전에 난 키장남을 만나봤지. 뭐에 씌었는지 몰라. 너무 잘생겼었어. 근데 잠자리 가질 때 옷을 홀딱 벗은 걸 보고 현타 오더라. 소니 엔젤이 따로 없어. 볼 때마다 떠오른다. 악몽이야. 엄마가 그러더라. 너 그런 남자 만날 거면 그냥 혼자 살아. 현타 존나 와가지고 바로 헤어졌다. 키 작은데 잘생긴 게 제일 기괴해. 저주받은 몸뚱아리에 조각상 붙어있는 것 같아서. 못생긴 것보다 더 싫어. 키 큰 남고딩들 무리 사이를 키장남과 지나갈 때 그 패배감과 모욕감. 근데 참 말 젖같이 한다. 키 작으면 성격이라도 좋던가. 마음도 쫌팽이가 따로 없는 피의식 그득그득하다. 키 작은 남자를 만나는 안 되는 이유가 피의식이 개쩐다.
와 근데 이렇게나 많아? 키장남에 대한 키장남 vs 탈모는 어때요? 여성분들? 키장남 vs 탈모 여성분들만 대답해주세요. 닭전? 닭후? 여성분 키장남이지. 작은 게 더 싫어요. 키 작은 게 더 싫어요. 헐, 진짜? 아니, 탈모보다 더 싫다고? 키 작은 게? 그 정도예요? 작고 탈모는 어떡하냐? 크리닝으로 살면 되죠. 이마에 점 6개 찍으면은 코트야. 도복 입고 다니면 되죠. 탈모가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마에 점 6개 찍고 크리닝으로 살면 되죠. 네, 도복 입고. 혹시 알아? 태양권이라도 나갈지. 유아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고. 근데 유아인은 연기자로서 복귀를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그게 그냥 뭐 대마초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웬만한 거 다 해봤더만요. 예, 아 끝까지 갔던 것 같은데, 그쵸? 어, 그지 힘들겠지 이제. 요즘 인스타에서 유행한다는 커피 오마카세? 뭐래 씨발. 남산 1호 3호 터널 통행료를 재징수하겠다라고 하네요. 너무 많이 다녀서 그런 것 같은데? 징수하세요. 예, 네, 징수하세요. 바이크라 어차피 상관없어. 어, 스쿨존은 전국에 있는 스쿨존은 전부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표기할 거라고 하네요. 괜찮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닝닝은 누구야? 어, 바이럴. 얘네 뭐야? 왜 이렇게 귀엽냐? 이게 뭐 원배신가 하는 애들 아니야? 존나 귀엽네. 마무시라는 애야? 존나 귀엽다. 마먼 맞아요? 마먼? 이름이 마먼이야? 마먼은 단단히 마음 먹었습니다. 마먼은 빵의 유혹을 이겨내고 있는데요. 순간 움찔했지만 잘 참아냈습니다. 더 큰 빵을 줘도 참아내는 마먼. 왜 먹지 않고 참는 걸까요? 그 이유는 어제. 에이, 너 맞는 걸. 에이, 사이드 어디요? 에이. 아! 어우 귀엽다. 남성이 우연히 마주친 마멋에게 과자를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둘은 친구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둘이 우정을 쌓아가던 중 마멋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남성을 소개시켜주고 싶었는데 친구들을 데리고 남성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훈훈한 장면을 꿈꾸던 마멋의 생각과는 달리 그날부터 마멋은 과자를 먹기 위해 친구들과 치고받으며 경쟁을 해야 했다고 하네요. 얘 키울 수도 있어? 존나 맛있게 먹네. 어, 진짜 귀엽다 이거. 아, 걔가 얘야? 걔가 얘네요. 아! 소리 짓는 거. 그쵸, 그건 합성한 거 같아. 충동적 보스에서 배로 돌아오는 잠길에서. 아우, 귀여워.